필리핀. 윤석열 대통령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4년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서로운 해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번영하고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대응하고 있다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공간을 위협하는 여러 우려스러운 동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확산은 양극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지속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법치주의에 대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다음 세대도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민주적 제도, 우리의 절차, 정책이 미래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립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AI는 민주주의에 변혁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 가치, 윤리 및 원칙에 대한 존중을 동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급격히 혁신시키고 공공담론을 변화시키며 정보 공유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개입의 방향으로 선거를 기울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허위 정보의 생성, 증폭 및 확산을 통해 이르며 중대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APEC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AI를 포용하며 필리핀 정부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국민들이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담론과 표현의 자유는 환영하지만 허위 정보의 확산을 다루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이며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즉 내일의 리더와 유권자들이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청년을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과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청년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을 입안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특히 정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고위직 여성 비율 여전히 25%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작동하며 가시적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잘 확립된 제도들을 강화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키며 중재를 포함한 모든 사법적 절차들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형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규칙과 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과 법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현 정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증진시키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늘 국민과 국민의 자유를 중심에 두고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함께 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good day.